아, 이빨이 끼었어. 뭐 끼었지? 안 빠졌네. 오늘 보여드릴 건 영국, 호주, 뉴질랜드 같은 데서 외국에서는 진짜 100% 다 쓰는 기술인데 국내에서는 거의 몰라서 안 쓰는 고급 기술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PVC 컨듀잇 밴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스프링을 이용해서 원하는 만큼 파이프를 밴딩시키는 건데 이미 한국에서도 에어컨 동파이프 쪽에서는 많이 이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스프링을 쓰는 이유는 동파이프도 그냥 구부리게 되면 꺾인 부분, 요 파이프 안쪽 통로가 좁아지게 되는데 이런 스프링을 넣은 상태로 밴딩을 하면 내경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로 견고하게 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동에도 이렇게 활용이 되지만 그냥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PVC 파이프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두장입니다. 준비물은 PVC 파이프와 스프링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25mm, 30mm, 40mm PVC 파이프를 준비해봤습니다. 스프링 가게에 가서 파이프 규격에 맞는 스프링을 준비를 합니다. 내경 40mm짜리 PVC 파이프는 사실 이런 식으로 밴딩해서 사용을 잘 안 합니다. 그래도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 했는데 이 스프링은 짧은 것밖에 없어서 그냥 패스하기로 했어요.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바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해요. 이 부분을 직각으로 밴딩해 보겠습니다. 밴딩하려고 하는 곳에 연필 같은 걸로 일단 표시를 해놓고 스프링을 표시한 곳으로 가운데가 되도록 넣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파이프를 안에 넣으면 이 스프링 위치를 알아내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한번 갖다 대봅니다. 위치를 확인했으면 아까 갖다 대본 만큼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표시해 놓은 곳에 무릎을 갖다 대고 제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꺾었다고 해도 힘을 약간 덜 주게 되면 다시 살짝 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꺾어서, 더 꺾어서 원하는 각도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 됐다 싶으면 속 안에 있는 스프링은 연결되어 있는 끈을 힘껏 잡아당겨서 빼주면 끝이 납니다. 이 친구가 실제 이 작업을 좀 많이 해본 친구라서 저보고 처음 해보면 좀 하기 힘들 거라고 해서 지가 먼저 보여준 건데 저는 이건 뭐 쉬워 보이거든요. 겨우 요런 것 가지고 나를 어? 못할 거라고 무시한 거야. 어? 여기 구부릴 곳에 먼저 표시를 하고 여기 저희는 지금 요 파라코드를 쓰고 있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잡아당겨도 안 끊길만한 그 전선 같은 거 이런 거 활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좋았어. 야 이 자식아! 오. 와 이거 아파! 이거 쉽네! 야 다리 아파가지고 아 이거 니 왜 그랬는 줄 알겠다. 이 숙련이 좀 필요하네요. 몇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꺾어서 쓸 수도 있고요. 여러 번 나누어 꺾어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숙달이 된다면 다른 파이프를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도록 맞춤형 밴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영상에서 좀 두께가 있는 이런 파이프를 사용을 했는데 이 가격도 더 나가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좀 잘 꺾이는 두께가 얇은 걸 사용할수록 더 좋겠죠. 그래도 두꺼워도 이 정도로는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요즘 조인트랑 뭐 자바라 같은 거 요새 잘 나오는데 그거 쓰면 안 되나? 뭐하러 저 고생을 하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방식을 활용하면 PVC 연결에 들어가는 조인트 자체의 비용도 줄일 수가 있고 조인트 각도도 다양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각도만큼 꺾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배선 작업 같은 거 할 때 요 방식을 쓰면 요비선 같은 거 써서 작업할 때 걸리는 거 이걸 최소화하면서 엄청 스무스하게 작업이 되고요. 추후에 조인트 부분이 빠지지도 않으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무엇보다 요렇게 해놓으면은 정말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깔끔한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잘 활용하시는 분들 결과물 보면
거의 뭐 예술 작품이에요. 그리고 또 뭐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얘들 뭐 무식하게 작업하냐, 무릎으로. 너무 아플 것 같다,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다른 장비가 있으면 같이 뭐 이렇게 이용해서 활용해도 되겠지만, 이거 기술이라고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꿀팁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실제 해외에서도 사용하는 것만 봐도 도구 뭐 그딴 거 없습니다. 다 무릎밖에 안 써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 기술을 익히면 막 조잡스럽게 기구, 뭐 공구 이런 거 갖고 다니지 않아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PVC 밴딩 기술의 유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사실 40mm 스프링이 짧은 거밖에 없어서 못 샀잖아요, 제가. 그래도 40mm에다가 한 30mm 굵기 되는 스프링을 넣어서 같은 작업이 될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아, 기압이 중요하다, 기압이. 엄마! 안 돼! 물 빼고 받치고 해보세요. 니 해봐. 장갑 줄게. 장갑 필요 없어. 자. 자, 보세요. 응? 이렇게 된다고. 안 맞으니까. 맞죠? 왜 무섭냐? 봤어요? 안 긁혀. 봤냐고. 봤어. 이게 안 맞으면 이렇게 된다고. 아, 이제 저 꼬라지 안 몰라면 내가 무릎이 빠개져도 무조건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규격이 안 맞는 스프링을 사용하니까 파이프가 꺾일 때 이 스프링이 안쪽을 지지해주질 못하니까 확 접히듯이 꺾여가지고 이렇게 못 쓴다고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경을 꽉 채울 수 있는 규격의 스프링을 써야 된다. 두 번째 유의사항, 스프링 선택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파이프 규격에 맞게 상용화된 제품이 나옵니다. 국내에서는 잘 안 쓰니까 그런 완제품으로는 안 나오는데, 사실 비싸게 그 완제품 살 필요가 없고 스프링 가게에 가서 좀 강성이 있는 내가 사용할 파이프 내경에 맞는 스프링을 사서 활용을 하면 돼요. 한 6-7년 전부터 한국에서도 스프링을 이렇게 넣어서 PVC 밴딩하는 걸 전기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서, 요즘 스프링 가게 가보면 그 전기 학원 같은 데서 학생들이 다니는 학생들이 종종 사러 간다고 합니다. 한 6-7년 한 넘지. 요새도 많이 쓰나요? 많이 쓰지. 전기 학원에 많이 가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PVC 규격 샘플을 준비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스프링으로 내경만 맞추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 세 번째 유의사항, 이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스킬이긴 한데, 좀 능숙하게 깔끔하게 결과물을 만들려고 하면은 좀 처음에는 몇 번 망칠 생각을 하고 재료들을 평소보다는 좀 충분히 챙겨서 숙달해 가면서 익혀 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유의사항, 더울 때보다도 겨울에 더 잘 안 휘고 막 깨진다고 해요. 그때는 이런 히팅건을 활용해 가지고 살짝 데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히팅건을 사용하는 방법은 무릎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여름에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히팅건 쓰고 접으라는 게 아니라, 히팅건을 쐈더라도 안에 스프링을 넣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스프링을 넣고 파이프를 꺾어서 원하는 만큼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콘듀잇 밴딩 기술을 알려드려 봤는데, 이 기술을 알아두시면 PVC 파이프를 사용하는 배선 작업, 그리고 각종 DIY 하실 때도 도움이 되는 기술이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이라도 바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진짜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 휴가철 피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안전하게 조심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